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1일 수요일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도라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최종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라지 최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도라지 제 밭에 있는 것 일부 제가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작업장 실내에 뭐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이렇게 말려두었습니다. 말려두었고 일부는 아직 자르다가 조금 남겨두었는데요. 제가 그 현재 밭에 있는 도라지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말려두었다가 이렇게 바짝 마르면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짝 말리다가 그냥 나중에 이것은 그 씨앗을 분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좌우로 비틀듯이 이렇게 밟아주면 이게 다 밟아주면 이 부분이 꼬투리 부분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이런 씨들이 씨앗들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씨앗을 이렇게 지금도 벌써 이렇게 많이 바닥에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분리된 씨앗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라지 씨앗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도라지 씨앗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뭐 3월이나 5월이나 파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참고로 5월달에 파종합니다. 일찍 파종하면 그만큼 제초 작업, 풀을 뽑아주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참고로 5월달에 파종을 한다. 씨앗을 뿌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 밭에 잠시 보여주면서 좀 일부 더 수확을 하고 씨앗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농장 작업장에서 바라볼 때 우측 측면에는 전체적으로 저기 복분자인데 한 줄은 이웃 경계와 복분자 이런 덤불이 나와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추며 배추 뭐 열매 마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면서 저 끝에 또 마침 또 도라지가 있는데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여드린 고추며 이런 것들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열매 마 최근에 좀 수확을 하긴 했는데도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다. 마디마디 익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잘 보여주기가 좀 이렇게 마디마디 이런 마들이 익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좀더 진행하면서 저게 마하고요. 열매 마 하늘마라고도 하죠. 열매 마 이쪽은 고라니가 잎을 많이 뜯어먹어서 이렇게 마가 잘 보이네요. 이렇게 마. 예, 그 다음은 요즘은 잘 안 따먹습니다. 이제는 뭐 따다가 많이 따먹어서 이렇게 아직 그 방울토마토 아직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지금 저보다 크니까 한 2m 정도 자랐고요. 아유, 가지도 지금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최근에 방제를 좀덜 했더니 이렇게 참 은지형에 피해 갔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금 달린 것도 가지가 대략 한 30여 개 넘는 것 같아요. 다섯 포기에서 한 200개 이상 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리는 것도 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가지가 뭐 이렇게 얼마나 큰지 이런 가지들 뭐 밑에 위에 가릴 것이 지금 엄청 달렸습니다.
예, 세 가지가 나고 달리고 위에도 달리고 이것도 지금 키가 약한 2m 정도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2m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가지가 주릉주릉 달리고 있다. 다음은 고추. 고추가 최근에 제가 방제를 안 했더니 이제 드디어 탄저병 걸린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직 깨끗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직 깨끗하다. 그런데 제가 관리를 좀 약을 좀덜 쳤더니 최근에 좀덜친 이유가 제 친구들이 와서 자꾸 찜꼬치를 따가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먹는데 약치기가 좀 난감해서 좀덜 쳤습니다. 덜 쳤더니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달렸습니다. 90포기 심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찜꼬치가 달리고 있는데 90포기 달려서 심어서 시큰 따먹고 대략 한 25근 이상 말렸습니다. 말리고 지금 약을 좀덜친 상태라서 조금 이제 드디어 탄저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탄저가 약을 좀 치워야 되겠는데 수시로 따먹는 친구들 또 저도 따먹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약치기가 참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추가 아직 계속 달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담배나방도 보이네요. 담배나방 먹은 것. 예, 담배나방. 약을 덜 치면 역시 고추는 병이나 충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쪽은 고추 다음으로는 대파. 예, 대파 제가 먹거리 자가 소병 먹거리 대파 심어 두었고요. 대파 굵기가 어느 정도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파가 지금 굵기가 제 손가락보다 훨씬 굵습니다. 예, 손가락보다 굵다. 이런 대파가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역시 약을 안 쳤더니 이 끝에는 잎 마른 병 일부 있지만은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대파. 그 다음이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들깨. 요즘 한참 개화 중입니다. 꽃이 피고 있다는 이야기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마디마디.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뭐 빈틈없이 지금 들깨가 이렇게 마디마디 꽃이 피면서 이렇게 씨앗이 연결고 있습니다. 씨앗이 대파 참깨 참참 들깨 예 들깨 예 들깨는 의외로 이렇게 또 나비들이 많이 와서 앉아가지고 이 개화를 돕는 건지 의외로 나비가 많습니다. 예 들깨 다음이 이제 뭐가 있느냐 고사리 자가소배용으로 심은 제 고사리입니다. 금년 봄에 심었는데 번식을 위해서 올게 수확을 하지 않았더니 지금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밑에 풀들이 좀 자라고 싶어도 아마 자라기 힘들 정도로 꽉 찼다. 이렇게 다시 반대로 보여주면 고사리, 들깨, 대파, 고추, 토마토, 가지, 열매, 마 이런 식으로 측면 가장자리에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도라지 옆에는 백하수오, 드득 이런 것도 심어 두었는데요. 일단 도라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도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 어릴 때 적당히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제가 적심을 한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생략을 하고 현재로 보시다시피 도복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빈틈없이. 예. 지난해 5월 말에 제가 파종한 겁니다. 5월 말에. 예. 풀들도 좀 나긴 나는데, 예, 5월 말에. 저는 늘 파종은 5월 말에 합니다. 대신에 파종을 하고는 발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차광망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지표면이 좀 건조하다 싶으면 바로
물을 좀 줍니다.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에 자가 소비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발화의 3대 요소, 수분, 온도, 산소, 특히 수분이 중요합니다. 수분, 지표면이 특히 도라지 씨앗은 그 1cm 미만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마르면 또 종자가 휴면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떨어지는데요. 차감을 덮어놓고 물주기를 하게 되면 3살 정도 지나면 발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화를 좋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월 말에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그때 미처 발화하지 못한 것들이 잠시 휴면 상태 들어가다가 6월 장마철에 연일되는 비로 다시 발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율이 비슷한 시간대에 거의 만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적으로 물을 주게 되기 때문에 수분 조건, 지표면에 그런 건조한 상태가 해소되기 때문에 발화가 잘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요 옆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건 드득입니다. 드득. 이렇게 드득 씨앗이 이렇게 연글고 있다. 예, 드득. 예, 드득은 최종 즉시 파종하면 발화율이 좋습니다. 발화율, 드득 발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최종 즉시와 같은 상태로 종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즉, 냉장고에 지온 저장하면 발화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라지나 드득이나 다 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냉장 보관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옆에 있는 녀석은 백화수호입니다. 하수호. 하수호 이렇게 지금 씨앗이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꼬투리, 예, 씨앗이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꼬투리 하나 얻어와서 제가 모종판에 모종을 부어서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백화수호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씨앗이 연결하고 있네. 이게 뭐야? 명아주.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뽑아야 되겠네. 명아주. 예, 이런 씨앗들 생기지 않게 잠시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도라지 씨앗입니다. 이런 백화수호는, 다시 돌아가세요. 신고 약한 30년 돼야지 약효가 있다 하는데, 제가 올게 57, 30년 뒤면 87인데요. 제가 먹기보다도 나중에 아들이나 손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도라지나 드득은 제가 이쪽은 지금 한 6년근에서 7년근 만들려고 계획하고 심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골하고 높이가 있어서 물 빠짐은 좋고요. 일단 6년근, 7년근을 만들려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첫째. 둘째. 거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2년차, 3년차에 수확을 해서 시판할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줘서 빨리 굵게 만드는데, 도라지는 비료를 하게 되면, 거름을 하게 되면 그 뿌리가 썩게 됩니다. 썩게 되기 때문에 2년차, 3년차에 수확하지 않을 도라지는 되도록이면 거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드득 꽃도 피었네요. 드득 꽃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득꽃. 이렇게요.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이렇게 꼬투리가 생긴다. 이건 좀 피기 직전이고요. 드득. 이렇게 드득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득꽃. 예, 드득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에 가면 부도 보이죠? 부도. 아니면 초롱꽃. 뭐 이런 식으로. 예, 드득꽃은 이렇게 생겼다. 드득꽃. 예, 다시 도라지 돌아왔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따고 끝에 조금만 남겨두었는데요. 예, 한 방울이 꽉 차가지고 드담을 수 없어서 남겨두었는데, 예,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최종하면 되는데, 제가 양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해서 말렸다가
냉장 보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말쯤 제가 심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면서, 참고로 도라지는 첫 해는 힘겹더라도 이런 풀들을 꼭좀 뽑아줘야 됩니다.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주고요. 두 번째 해는 싹이 트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먹기 힘드니까, 그때 싹 트기 전에 벌써 풀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때, 약을 좀 제가 살포를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바스타, 그리고 안 나는 약, 알라유제, 혼용해서 한번 쳐놓으면, 나중에 풀이 나더라도 좀덜 납니다. 덜 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뽑으면 되고, 또 두 번째에 가면 이렇게 꽉 차기 때문에 밑에서는 풀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풀들은 광발화 종자입니다. 햇빛을 받아야지 발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좀덜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참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야광등 이게 고라니 오지 말라고 제가 꼽았는데요. 이거 어떤 경계 개념은 볼수 있지만 밤에 이렇게 해도 고라니 들어옵니다. 이거 바로 밑에까지 와서 고라니가 열매 마 같은 잎을 따먹고 있는 걸 보면 열매 마 위에도 야간 등을 달아놨는데요. 태양광인데 이거 해도 고라니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나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하실 때는 그냥 뭐 조경용은 몰라도 그냥 그 제가 봐서는 고라니에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라지 씨앗 체종과 곁들여서 제 농장에 우측 가장자리 한 줄로 있는 열매 마 고추 고사리 대파 백화수어 도라지 드득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